주의.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오늘 영화는 히든 카드입니다. 늘 그렇듯이 앞부분은 청취자 분들의 알토란 같은 사연과 진행자들의 개소리가 이어집니다. 본 내용만을 청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30분 경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망작이니 주의하세요.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 73회 시작하겠습니다. 자기 소개 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를 펼치지 못하고 있는 프로듀서 이재익입니다. 저기압이네요. 네, 아주 기분이 족같네요 정말. 원래 이승훈도 지금 욕을 안 하는 상황에서 저부터 욕을 하려니까. 그러니까. 이승훈 욕은 듣기 힘들잖아. 지난번에 저 이승훈 욕 세 번 해가지고 본전 뽑아가셨잖아. 지난주 토크콘서트에서. 하여튼 내가 욕할 게 뭐 있나. 내가 누굴 욕해. 에휴. 나나 잘해야지. 이게 지금 1년 반 동안 이렇게 족같은 기분으로 방송을 임한 적은 처음입니다. 제가 73회 만에 가장 족같은 기분으로. 오늘은 방송이 그 짧고 좀 성의 없어도 이해하세요. 악플 다시면 되잖아요. 악플 달고 끝냅시다. 그래요. 제 기분이 족같아요. 오늘 저 이재익 PD가 다운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일 올드스쿨 담당하고 있는 김훈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잉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여러분 저 마리오 얘기 많이 궁금하셨죠? 오늘 좀 뒷얘기를 들려드릴까 하다가 이것도 부산으로 남겨야 되니까. 지난주에 그리고 토크콘서트가 있었는데 네, 맞아요. 정말 이런 표현 정말 간만에 써봅니다. 성황리에 끝났어요. 열화와 같은 성황. 저도 성황리 참 좋아하는데요. 아주 성황리에 끝났어요. 그 여러분 혹시 그곳 가본 적 있으세요? 저 경상북도에 성황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성황당도 있어요. 아니 많은 분들이 이승훈 실물 보니까 잘생겼다고 좀 난리가 났어. 어떻게 생각했길래?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아니 되니까? 내가 이승훈 잘생겼다는 얘기 내가 몇 번을 했는데 그때도 안 믿고 왜 내 말은 안 믿는 거야? 아이 야 네 말을 믿겠는지 그러면? 누구 말을 믿어야 돼? 진짜 여기 세 명 믿을 만한 사람 뭐야? 설국열차랑 똑같은 거니까 설국열차는 한번 재미없게 보신 분 있으면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재밌을 거예요. 기대치가 높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승훈의 목소리가 이병헌이었다면 존나 실망할 수도 있어요. 대실망 수준이야. 사기다 막 이런. 어쨌든 저는 그 향후 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옥장판을 5개 정도는 팔 수 있겠다라는 한번 자리에서 그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실 테니까 이제 PD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 네, 토크콘서트 때 이제 왔던 얘기 그 마리오 얘기랑 뭐 이런 얘기 다 지난 토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에 있는 유나이티드 문화공간에서 유나이티드 제약이죠. 유나이티드 제약이랑 제약회사가 만든 누가 보면 뭐 다국적 기업인 것 같은 느낌이야. 아 거기에 그 광고 카피라고 해야 되나? 카피가 이렇더라고요. 한국인의 다국적 기업. 그 얘기를 가지고 그거 보면서 저랑 이승훈이랑 또 한참 얘기를 했었죠. 뭔 소리냐 이게. 한국인이 다국적 기업은 뭔 소리냐. 그러니까 이중국적 가지겠다는 얘기예요. 그 제작사 사과 그 아들 딸들이. 좋은데요. 아주. 우리 셋이 그 같이 가서 저 지금 듣고 계신 시네타운 19에서 이제 애청자분들을 중심으로 토크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팬카페 다음 팬카페 분도 많이 오시고 한 100한 20명 30명 정도 됐나요? 네, 100한 2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이제 팬들을 모셔놓고 저희가 셋이서 또 열심히 또 떠들었습니다. 떠들었는데 일단 저 뭐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 거는 우리 이 김훈종 분의 그 마리오 이야기. 토크 주제가 여행이었는데 기억나는 건 마리오밖에 없어. 토크 주제가 여행이었는데 자기 그 선배 형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형이 마리오도 아니야. 마리오를 닮았다는. 그걸 마리오 얘기로 학습하더라고요. 슈퍼마리오도 아니고 별로 안 유명한 가수 마리오. 그렇죠. 그래서 뭐 그 형 얘기를 한참 하다가 또 마리오 얘기를 한참 하다가 뭐 마리오란 마리오 노래도 부르다가 결국 그 형이랑 같이 티켓을 끊은 정도까지 갔는데도 이미 토크콘서트 반이 지나가서
그 이후의 절반은 부산에 가서 하기로. 야 어쨌든 그날 이후에 부산이 완판됐습니다. 야 정말 마리오 때문인 역시 마케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 저희 토크 콘서트에 대한 평가 중에는 제일 정확한 평가는 그 도시 탈출이라는 저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도시 탈출 도탈에 가 보면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 미고란 분이 올려주셨는데 개새끼들 준비 좆도 안 했다고. 정확한 평가를. 아 너무 정확해. 야 그분 너무 예리한데. 아 날카로운 분이야. 저 부산에서는 저희가 좀 준비할 테니까. 아 매진돼서 어차피 덮할지도 못하는구나. 네. 부산에서는 저희가 준비 좀 해서 가겠습니다. 하여튼 그 토요일 귀한 오후 시간 쪽에서 참석해 주신 모든 팬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더 재밌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희가 회의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못한 거 저희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면은 좀 준비를 할 텐데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하지 이러면서 회의 시간이 없어 준비를 못했는데 부산은 강제적으로 회의 시간이 2시간 15분 정도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KTX를 같이 타고 가는 동안 회의를 할 수밖에 없어. 내가 봤을 때 지난 1년 반 동안 이렇게 길게 회의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역대 최장수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차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네, 사연 소개해 주시죠. 아, 저 메일 주소 소개 한번 해주시고. 기분이 좋 같은데 소개 한번 해볼게요. 시네타운 19 골뱅이 gmail.com입니다. CINETOWN 숫자 19 골뱅이.com. 진짜 골뱅이 gmail.com. 제가 이재익 PD를 저 10년 넘게 알아오면서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 거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도요.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명랑쾌활한 이 상태인데 어떤 상황에도 항상 그 늘 긍정적인 부분만 보고 이러는데 오늘은 정말 기분이 오늘은 부정적인 그 부분만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정말 기분 작았네. 아니 오늘 이재익 PD가 약간 저 같아요. 평소에 이승훈 분노와 불만이 있어 나에게. 아 어쨌든 오늘은 좀 작같은 방송이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토크콘서트 관련해서 카페나 뭐 지금 메일이나 굉장히 후기 많이 올려주셨는데 너무나 다 저희가 세 명 다 공이 읽어봤고요. 감사드리고 요거 하나만 대표로 그냥 소개시켜드릴게요. 오늘 또 시간이 없다 보니까 김보미님께서 야 이분 놀라운 분이야. 난 가리온님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김보미님이 있네. 안녕하세요. 시네타운 애청자 김보미입니다. 1회부터 듣기 시작해 벌써 1년 반이 넘었네요. 아주 골수 애청자신데 항상 생각만 하다가 처음 메일을 드려봅니다. 지난주 강남에서 하신 토크콘서트 잘 다녀왔습니다. 이승훈 PD의 보조개, 아잉할 때 보조개, 김은종 PD의 마리오, 이재익 PD의 바나나 티셔츠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혼자 맥주 한 캔 마시면서 토크콘서트 보고는 강남 한복판에서 어쩐지 마음이 들떠서 집으로 왔네요. 컨저링 편 듣다가 3333번째 청취자 이벤트 하신다는 얘기에 제가 뭔가 드릴 수 없을까 고민했는데 제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건 에버랜드 티켓 두 장뿐이네요. 와, 연락만 좋다. 하시면 티켓 수령하실 수 있게 준비해 놓을게요. 아, 너무 좋다. 김보미님 하면서 이렇게 내가 갖고 싶다. 내가 갖고 싶어. 3333번째 들어 다시. 아, 다시 탈퇴했다가. 탈퇴했다가. 요즘에 근데 그거 아세요? 카페에 인원이 한 명도 안 는데 다들 기다렸다가 3330번째 그때부터 막 들으시려고 인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다행스럽게 우리 이재익 PD의 레드 제플린 LP는 오리지널 LP 집에 그냥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게 71년 음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된 거예요? 벌써 42년 전에 찍어낸 음반이에요. 그러니까 거죠. 이게 그 왜 술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게임 중에 31이라는 게임이 있잖아요. 31. 그리고 31번째 사람이 걸리면 술을 마시는 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3330번째부터 회원이 늘지 않는 그런 식 상황이 됐어요. 네. 아 그리고 지난주 관련해서 저 AS 좀 해드려야 되는데 나 진짜 다 잘랐거든. 남아 있었나 봐. 그러니까. 나도 봤어. 나 진짜 아니 왜냐면 제이 형이 뭐 한 번 얘기하고 말았다 그랬잖아. 한 번 얘기하고 아니야 내가 몇 번 얘기했다 그랬잖아. 몇 번 정도가 아니야. 정말 띠엄 띠엄 계속 얘기해. 우리가 본 내용 한 30분쯤부터 들어가 31분인가 들어갔는데 1시간 반까지 계속 얘기하거든. 근데 1시간 20분까지 끝까지 얘기하는데 그걸 내가 일일이 잘랐어. 내가 얼마나 그걸 정신없이 잘랐냐면 우리 늘 넣는 인트로멘트 있잖아. 우리 클라라의 클라라 인트로멘트를 빼먹었을 정도로 내가 진짜 다 잘랐거든.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아 우리 데스티네이션 말하자면 이러면서 슬쩍 지나가면 이런 것들 너무 많은 거야. 진짜 일일이 다 잘랐는데 그 와중에 또 남아 있었나 봐 한두 군데. 많이 왔더라고요.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임스 그러니까, 왕과 제임스 왕 감독의 그러니까 발언 비슷할 것 같은데 두 분이 다른 분인데 저희가 같은 분으로 처음에 착각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정확히 얘기하면 저희는 아니고 이재익 PD가 굉장히
막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거를 다음 날 정서임 작가의 제보로 알게 됐는데 아뿔싸 그러면서 그때 가서 잘랐지만 제가 현실적으로 부족함이 있었다. 어쨌든 많은 청취자분들이 저희를 비웃으시면서 깔깔대셨으니까 기쁨 드렸네요. 저희가 항상 늘 이렇게 사과를 드립니다. 근데 네. 저희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사과를 한번 받아봤네요. 누가 받았죠? 그 장수에서 전북 장수에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사과 사과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저 사과 야 그거 맛있더라. 사과 너무 맛있어. 노란 사과 빨간 사과 와 둘 다 막 집에 가서 진짜 이렇게 맛있구만. 먹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사과를 보내주신 우리 저 애청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맨날 사과만 드렸지 이렇게 사과를 받아보긴 처음이네요. 그래요. 오늘 한번 사과했으니 더 이상은 사과하지 말아야죠. 아니 되게 아삭아삭하고 좋더라고요. 아니 벌써 때깔이 다른데 뭐 받아보니까. 아 여기 있다. 전대호님. 전대호님. 이름도 대호야. 감사합니다. 사과 한 박스를 보내주셔가지고 저희 그 주변에 있는 저기 뭐 작가들이나 주변 사람들까지 아주 재밌게 잘 먹었습니다. 사과 맛있더라고요. 이분이 장수 사과 청년회 현 회장입니다. 자, 장수 사과 청년회란 어떤 곳이냐? 2011년 대한민국 과실 대전에서 동상을 탄 친환경 급식으로 알아주는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친환경 급식으로 정말 성황리 저 농사를 짓고 계시는 우리 전 대호님께서 자, 간접 광고 하나 드립니다. 전라북도 장수군에는 40세 미만의 젊은 청년들이 42명 열심히 사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젊고 발전적으로 장수군을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너무 좋네요. 야 정말 전라북도 장수군 개봉 야 그런 음악 없냐? 빰빠빠 뭐 이런 음악 없니? 뭐 전라북도 장수군 개봉관을 갖춘 영화관이 존재합니다. 3D는 8,000원, 2D는 5,000원. 오. 대한민국 최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보이는 지방행정의 최고봉. 야 너 잘 어울려 지금 전북 장수군. 야, 대단하다. 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더 76년생 저 동갑 우리 대우 친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래요 잘 먹었습니다. 나중에 장수 한번 놀러 가면은 우리 전 대우님을 대우 친구를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농장 가서 사과주를 한번 시원하게. 노란 사과 맛있다. 노란 사과. 감사드립니다. 다음 메일 소개해 주죠. 자 오늘이 녹음하고 있는 현재 10월 1일 국군의 날입니다. 자, 국군의 날을 맞아 이렇게 또 시의성 있는 메일을 보내셨어요. 우리 이인수님. 안녕하세요. 곤잘레스입니다. 아, 이분 곤잘레스. 네, 유명한 정치자죠. 곤잘레스. 작진 않은. 오늘 국군의 날이라 지인들 간의 군생활 얘기를 종합해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자, 질문에 답해주세요. 자, 다음 중 누가 군생활을 가장 힘들게 했을까요? 1번. 74년생 영어 못하는 카투사. 2번 75년생 주차 못하는 운전병. 3번 77년생 배멀미하는 해병대. 3번까지예요? 3번 배멀미하는 해병대. 3번. 저는 아니요. 3번 아니요. 그럼 2번 주차 못하는 운전병. 정세임 작가는 2번 주차 못하는 운전병. 해병대는 늘 배를 타진 않잖아요. 어쨌든 다수결의 원칙으로 주차 못하는 운전병이 가장 힘든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아유 이인수님 참 시 때때 맞춰가지고 또 국군의 날이라고. 그럼 다음번에 개천절에 뭘 보내실지 궁금해지고요. 한글날에는 뭘 보내실까요? 궁금해지네요. 자 그리고 저희 그 상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티몬의 우리 김지희인 양 영화 캡틴 필립스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있죠. 실화를 바탕으로 했던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이 영화는 그 실화였대요. 아 그리고 일단 감독이 먹어주니까 우리 폴 그린글라스 감독님이. 그러니까 야 그린글라스와 톰 행크스의 조합이면은 일단 믿고 본다. 믿고 본다. 어쨌든 예매권을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앞에다가 말머리로 캡틴 필립스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많은 분들께 예매권을 좀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또 마지막에 이제 부산 매진됐던 내용과 함께 왔습니다. 자 그리고 조경수님 할일 없다님 사과드릴게요. 저한테 정정보도 하라고 계속 문자 남기시고 뭐야? 메일 남기시고 카페 글 남기시고. 아니 지난번에 저희 그 올드스쿨 저 공공의 젖 우리 김창렬의 올드스쿨 네. 추석 때 늦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 그거 아세요? 네이버에 김은종 치면 연관 검색으로 식은땀 치는 거 아세요?
그날 창렬이 형이 오자마자 첫 멘트로 지금 김은종 PD 밖에서 식은땀 흘리면서 물 2리터 마시고 있다고. 그럴만하지. 그럴만하지. 그래서 제 연관 검색어가 식은땀입니다. 아무튼 그날 조경수님이 문자 주신 게 아닌데 제가 조경수님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분께 진심으로 다시 감사드리면서 조경수님은 또 정정보도 하라고 정정보도 했습니다. 네. 조경수님. 자, 김은희님. 김은희님. 아, 팟빵과 일요일 공영진 시네타운, 저희는 시네타운 S죠. 시네타운 네. S까지 2중 3중이라도 좋다고 듣는 청취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주로 이동하는 차 안과 잠자리 들기 전에 켜놓고 들으면서 자는데요. 어젯밤에는 잠자리 준비 다 해놓고 그러니까 불을 다 끄고 팟빵만 켜놓은 상태에서 화기애애하게 세 분의 수다로 시작되는 방송을 듣고 있는데 잠결에 컨저링이 되게 무서운 공포를 영하는 사실을 그런 말을 듣고 잠이 확 달아나 잠을 설쳤습니다. 저도 김은종 PD님만큼 공포영화 무서워해서 보지도 못했는데요. 특히 제일 최고로 이런 단어는 그냥 베리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재미있는 수다 같은 방송 속살속살 들으면서 자려다가 벼락 맞은 기분이었어요. 아니 속살속살 듣는 건 뭐예요? 속살 뒷살보단 속살이 역시 좋으니까 속살에 스며드는 듯한 그런 느낌 아닐까요? 저도 참 속살 좋아하는데요. 자, 이재 PD가 갑자기 속살에서 기분이 살짝 풀린 듯한 느낌이 드네요. 역시 속살 얘기가 나오니까 야, 기분이 역시 속살의 위력은 어마어마하네요. 이분 저기 뭐야 김은희님 아이디가 아니타69였는데 최근에 이상한 쪽지들이 많이 와서 아니타51로 바꿨다고. 그럴만하네요. 아니타69님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부끄러운 첫 메일이라는 제목으로 황해만님. 이름이 멋있다. 황해만. 황해만. 청주에 사는 남자 황해만이라는 동해도 안 되고 남해도 안 돼. 그럼. 황해만. 서해도 안 돼. 서해도 안 돼. 황해여야 돼. 이분은 마지막 저 PS만 읽어드릴게요. PS. 아참 인상 깊게 봤던 영화를 꼽으라면 하정우 주연의 황해를 꼽아봅니다. 라면서 우리 황해만님. 진짜. 그러니까. 온리 황해님께서. 진짜. 황해만님.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황해만님은 황해를 좋아하는 걸로. Only Yellow Sea. 옐로우 씨. 자, 다음은 제주도에서 성이 이분은 성이 특이해서 뽑아드렸습니다. 제주도에서 왜 그랬어 요시라면서 부경혜님께서. 부씨 또. 우리도 제주도 하면 고양부 해가지고 삼성열에서 대부지 뛰어나서. 그렇죠. 고씨, 부씨, 양씨. 그렇죠, 그렇죠. 많죠. 우리 그 동기 중에도 왜 부성철이라는 부성철. 동기가 있잖아요. 형이 있잖아요. 자, 부성철 부경... PD는 최근에 뭐 연출했죠? 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본 건데. 그래서 물어본 건데. 진혁 PD의 연출작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일부러 그래서 물어본 건데 그거를. 그러니까 참 진혁과 부성철. 그러니까요. 각자의 길을 가시죠. 각자의 길을 가시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인생 모른다니까요. 전에 세퍼레이트 웨이즈 이런 거 들까요? 관뚜껑 덮여봐야 알아. 그래. 인생은 몰라. 인생은 60부터야. 그럼. 몰라. 자,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사는 청취자입니다. 오랜만에 여유로운 휴일을 보내게 되어 다음에 다루신다고 하신 컨저링을 보고 왔습니다. 교대 근무를 하는지라 주중에 일을 하는 친구들과는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 평일에 혼자 씩씩하게 영화를 보러 갔지만 영화를 보는 동안 드는 생각. 으아, 내가 이 영화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혼자 보러 온 거야. 서로 손 꼭 잡고 영화를 보고 있는 커플들 사이에 끼어 쓰디 쓴 아메리카노 마시며 후회와 자책만 하다 나온 듯합니다. 라면서 사연 컨저링 관련된 사연을 주셨습니다. 컨저링은 정말 오랜만에 화제가 되는 공포영화인 것 같아요. 그동안 그 사람들이 저렇게 무섭다고 화제가 되는 공포영화가 없었는데 컨저링 굉장히 화제가 되고 공포영화 치고 이렇게 많이 든 공포영화도 최근에 없었죠. 그 우리나라의 흥행 성적이 좋던데요. 괜찮죠. 어쨌든 이분이 감사하게도 아침에 이승용 파워 FM, 김창렬의 올드스쿨, 붐의 영수트리트 늘 고릴라 틀어놓으면서 듣고 계시다고 하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못 들으시겠군요. 하나일까요? 씨발. 따라. 아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뭔 재주로 들어 만들진 않는데. 아니 채널을 바꿔서 들을 수도 있잖아. 야 내가 얘 얘기해줄까? 줘도 못 먹을 수는 있지만 안 주면 못 먹는다. 줘도 못 먹을 수는 있지만 안 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아니야 나 안 만드는 프로그램 못 들을 수가 없어. 나는 안 줘도 못 먹는 DJ PD의 기적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어서 뭐. 그래요. 기적을 한번 미라클을 한번 믿어봅시다. 미라클 보이. 자, 자 관상 관련된 감상편 및 클레임 보냅니다. 블루 14정님 블루 14정님
안녕하세요 세부피디님들. 저는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정한별이라고 합니다. 한별 씨. 아 배우 이름 좋아. 한별. 정한별. 나인틴은 벌써 몇 달 전부터 접해서 첫 회부터 정주행 완료하고도 틈날 때마다 틀어놓고 밥을 먹는다거나 설거지를 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메일뿐 아니라 정모 신청도 하고 싶다고 늘상 생각했지만 왠지 쑥스럽기도 하고요. 방금 69회 관상편을 듣고 전격 이메일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 이승훈 PD님께서 언급하신 조선왕조 500년에서 한 명의 역을 하신 분은 저희 아버님입니다. 어, 아버님도 배우시구나. 부자가 제목은 아 부녀일 수도 있나? 정한별 씨가 부자겠죠. 아니 남자분이세요. 제목은 설중매였고 84년부터 85년까지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방영을 했습니다. 그때 큰 인기를 얻으신 저희 아버님은 그 얼마 후에 조선왕조 500년의 임진왜란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역을 맡으셨습니다. 성함은 정자 진짜십니다. 정진 씨. 네, 굉장히 유명한. 아, 얼굴 보면 알죠. 다 아는 네네.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장 역할 많이 하시고 주로. 회장 역할을 많이. 하여튼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토요토미 히데요시 역할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아 정진. 아 이분 아마 얼굴 보시면 이재 PD님도 아실 거예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조선왕조 500년의 임진왜란 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풍신수길 덕천가강 뭐 이런 식으로 어? 석전삼성 이런 식으로 표시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가등청정. 가등청정. 그렇죠. 그래 그래. 아 그래 풍신수길. 어 그러므로 설중매가 86년에 방영됐고 그 후 이순신 편에서 유성룡인가로 출연했으며 이름이 강모라는 이승훈 PD님의 발언의 대부분은 명백히 틀렸지만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뭐 모르는 걸 누가 탓하겠습니까? 이걸로 사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네. 이승훈 PD님께서 자신의 친구 아버님께서 그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저희 아버지가 맞다면 제가 PD님과 친구인 건가요? 아 그러면 저 정한별 씨 그 부탁 하나 드릴게요. 아버지한테 그때 그 서해 유성룡으로 나왔던 같이 저 토요토미 히데요시 하던 시절에 서해 유성룡으로 나왔던 배우가 한명회로 나온 딴 드라마가 있었는지 혹시 알아봐 주세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한명회로 나온 드라마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딴 드라마고 내가 착각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두 분이 같이 이제 그 이순신하고 한 분은 친구고 한 분은 적이었는데 그때 이순신은 이제 김무생 선생님이 하셨죠. 지금 돌아가신. 아 어쨌든 해결됐네. 우리 정한별님이 그래서 네. 제가 이승훈 PD님하고 친구인가요? 저는 35살인데요. 뭐 이러면서 친구하죠 우리. 35살하고 난 친구하고 싶어. 어쨌든 친구하는 걸로. 네. 앞으로 저 이승훈한테는 반말하는 걸로. 막말하는 사실 그 아 그러니까 네 친구의 아버님은 그러니까 그 유성룡 역할이시구나. 아 그러니까 임진왜란에서 유성룡 역할이고 거기는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 역할이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양반이 딴 데서 한 명이라 나왔거든요. 저는 그게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생각했는데 딴 건가 봐요. 딴 데서 아, 한 명의 역할을 그러니까 하셨었어요. 하신 분이 또 어디선가 또 한 명을 했다 이거지. 네. 아, 그러니까 거기서, 두 분은 어쨌든 아시는 분이니까. 거기서 이제 착각이 왔구나. 그런가 봐요. 어, 오케이. 어쨌든 한 명이 하면 사실은 정진 선생님 한 명이가 제일 유명하긴 하죠. 저는 지금까지도 한 명의 소리 아들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입학 전부터 아주 자주 듣던 얘기입니다. 야야 제가 탤런트 아들이래. 야 쟤네 아빠가 한 명이래.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들었대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한 명이가. 친구 학부모님들도 저를 그렇게 인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몰라도 제가 누구인지를 아는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구나. 그런 거 생각하면 참 그 임현식 씨 자녀분들은 되게 민망했겠어요. 어 니네 아빠 순돌이 아빠 아니야? 야 순돌이가 네 어, 동생이니? 그럼 너는 왜? 아, 그럼 임현식 씨 제일 웃긴 거는 그런 거잖아요. 임현식 씨는 어디든 조연으로 나오잖아. 어느 드라마든 뭐 다 나오잖아요. 드라마에 조연으로. 그래서 촬영하고 오면서 야, 지금 방금 무슨 드라마였냐 이러고 물어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찍고 나서. 내가 알기로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한 분이 또 계신데 이분이야말로 일단은 그 카니발 탓인데요. 네. 타셔가지고 도착한 30분 전에 네. 매니저한테 깨우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깨우면은 자 대본 줘봐. 지금 너 뭐 촬영하러 왔니? 대본을 한 30분 정도 보신대요. 그리고 바로 촬영에 임하신다는. 내가 또 그런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트로트 가수 중에 그 빠이빠이야 부른 소명이라고. 소명 씨. 알죠? 빠이빠이야. 제가 트로트 프로를 한 3, 4년 정도 쭉 한 적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되게 친했는데 저를 되게 귀여워하셨죠. 그때 뭐
스물 뭐 아홉 서른 요럴 때니까 그러니까. 완전 애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정스럽고 이분들은 너무 좋고 한 마흔 한 두세 살 됐는데 우리 그때 스물 한 여섯 일곱 살 때 와가지고 꼬박꼬박 감독님, 감독님 선생님 뭐 이러시고 저보고 애기 감독님이라고 맨날 그러니까. 그러셨는데 꽃감 주시면서 꽃감 주시면서 고춧가루 야 이 감독 너 이거 먹어봐 그러니까 입에 막 넣어줘 젓가락을 내가 지금 강경 젓가락축제에서 바로 지금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소명 씨랑 그 차를 타고 양평동 어딘가 해도 뭐 먹으러 갈 점심 먹으러 갈 때요. 네. 양평동에 맛있는 집 부수한 집들 많아. 뭐 꼬리곰탕 뭐 부렁된장 뭐 카니발 이렇게 있잖아요. 카니발 차를 딱 탔어요. 비닐도 안 뜯은 새 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우 차 비닐도 안 뜯었네요. 차 언제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뽑은 지 얼마 안 됐대요. 한 1년도 안 된 것 같대요. 아 근데 차 바꿔야 된대 그래가지고 1년도 안 됐는데 차 14만 뛰었어 이러더라고. 야, 1년도 안 됐는데 14만 원. 차가 무슨 말인지 알아? 차가 멈춰 있는 시간보다 움직이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1년도 안 됐는데 14만을 뛰려면 계속 돌아다니고 매니저가 정말 자는 시간 6, 7시간 빼고는 계속 시동이 켜서 돌아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 회사에 뭐 소명 씨만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소명 씨가 그 차가 쉬 끝까지 아니,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15만 킬로라고 가정하고 15만 킬로면 300일 동안 운행을 했다 치고 그래. 그럼 5만 킬로당 100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하루 500km씩 간 거야. 하루 종일 뛰는 거야. 지방 하루에 500km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매일 지방을 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의 매일 부산을 가거나 아니면 매일 대전을 갔다 오거나 뭐 그보다 더한 거지 거의.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 아니 얼마 그 십몇만 킬로를 뛰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 차가 버텨. 내가 엔진 한번 올렸어요 이러더라고. 엔진 중간. 근데 차는 비닐도 안 뜯었어. 시트는 말짱하거든. 누가 보면 이 새 차네. 아니 새 차네 무슨 안 되니까. 십몇만 킬로도 세차 냄새가 나. 대단한 충격적인 제 기억이 나네요. 자, 요 마지막 메일은 하나 다음 주에 관련된 메일 하나 좀 드릴게요. 이성훈님께서 전 26살의 학생 이성훈이라고 합니다. 사진, 사진이. 아 이분, 이분 저 트위터에 저희 그거 얘기 많이 올려주시는 분이에요. 트위터에? 자기 트위터가 있으신데. 아 그럼 팔로워가 되게 많으신가 보지? 팔로워가 많진 않죠. 그냥 자기 얘기를 많이 올린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성훈님 뭐가 되니? 야. 야 승훈아 너는 좀 그럼 좀 많으신가 보죠 이러면 되지. 양아치야. 아 이 새끼 정말 이성훈님 뭐가 되니 지금 알게 뭐야.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성훈님의 트위터도 가본다는 거. 제가 그날도 토크 콘서트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요. 어쨌든 지난 일요일에 너무 피곤해서 나인틴을 틀어두고 침대에 누워있다 잠이 들었는데 그래서인지 꿈에 세 분 PD님이 나오셨답니다. 와, 정말 너무 좋다. 꿈속에서 나인틴 컨셉과는 어울리지 않지만 들판에서 자 들판이야. 역시 일단 들판에서 시작하는 거지. 초록색 들판이야. 들판이야. 들판은 초록색이지. 펼쳐진다 막 어떤 들판인지 아시죠? 그 하루키의 그 상실의 시대에 나왔던 그런 양이 들판. 뛰놀 것 같은. 뛰어놀고 들판에서 봄날의 곰들처럼 막 이렇게 엉켜 있을 것 같은 그런 들판. 피크닉 같은 썬더를 했는데 자 돗자리 깔고 그 대나무 바구니 대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 바구니 있지. 거기에 이제 바게트 이렇게 하나 올라와 있고, 샌드위치 있고, 과일, 우리 저 전대훈님이 보내주신 사과 거기 씻어서 들어가 있고, 은세원님이 보내주신 맥주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저 하와이 뭐 저 코나 맥주 들어가 있고 막 하는데 피크닉 썬더를 했는데 세피님과 저 그리고 슈퍼 섹시한 언니 한 분 이렇게 다섯 명 뿐이었어요. 네, 당연히 섹시한 언니가 피님들의 관심은 섹시한 언니에게 집중됐고 전 꿈속이지만 무척이나 섭섭했지요. 꿈에서 깨고는 웃긴 꿈이라고 웃어넘긴 게 아니라 비슷한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면 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썩소를 지었죠. 자 이번 톡 콘서트랑 부산은 못 가지만 다음에 혹시 썬더를 하게 된다면 저에게도 작은 관심 주실 거죠 라고 해주셨고 아 이승훈 PD 목소리가 영국 가수 제임스 모리슨을 닮았대요. 제임스 모리슨.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제가 영어로 Please Don't Stop the Rain 이런 거 한번 불러보세요. 아, 영어를 또 불러줘야지 이런 거. 제임스 모리슨. You give me something 이런 거 불러봐요. 그래. 아니면 저 이승훈의 비 오는 거리라도 해봐요. 비 오는 거릴 걸. 에이 그러면 에이 그러지 말고 그러면 제임스 모리슨의 제일 아주 유명한 히트곡 있지. I라고. I. 아잉 좀 불러봐. Something. 내가 장담하는데 지금 이승훈의 노래를 들은 사람이 부산 토크 콘서트 이승훈을 보잖아요. 초절절 미남이라고 놀랍니다. 이승훈 PD 실제로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아 깜짝 놀랐네. 우리 저 팔로워가 많으신 이성훈님께서 다음 주 영화는
제안드립니다. 그 영화 참 평이 좋더라고요. 네. 어. 그래서 다음 주에는 블루 제스민을 하는 걸로. 다음 주는 제스민 하는 걸로. 전격 블루 제스민. 야, 이 영화 초반에 이렇게 영화 정한 적은 별로 없지 않나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영화를 반가이 하기 위해서. 미리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아, 오늘의 영화. 뭐야,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이렇게? 한숨이 나오네요. 자. 다음 주 영화가 급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주 영화는 프리즈너스입니다. 블루 제스민 아닙니다. 주의 바랍니다. 덧붙여 저희가 부산 토크 콘서트 관련하여 사연 받습니다. 부산이나 부산을 다룬 영화 혹은 여러분의 고민 상담, 어떤 것도 좋습니다.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세요. 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영화 원제는 러너 우리나라 제목은 히든카드. 둘 다 제목이 정말 뒷말의 재미도 느껴지지 않는. 야, 제목이 너무 히든카드가 뭐니. 아유 정말 누가 보면 야, 뭐 진짜 그 제목하고 비교되잖아. 예전에 허영만 선생님 원작 만화 48 플러스 1. 그렇지. 야, 그건 정말 좋았지. 제목이 좋잖아. 자, 줄거리 소개해 주세요, 이제 PD님. 네, 아우 정말 캐스팅은 후 너무 좋아. 아우, 캐스팅은 정말 좋았네. 캐스팅 정말 잣 같아. 사실 뭐 제가 단언컨대 개인적으로 남자 배우 중에 제일 좋아하는 뭐 감독으로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벤 애플렉이 주연을 맡았고요.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사실은 김종 PD도 좋아하겠죠, 물론. 예, 네, 다 좋아하죠. 당연하죠. 제가 가장 사랑하는 배우이자 감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뒤를 이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 나이 이 정도라면 배우 출신 감독으로는 제가 봤을 때 하지만 히든카드 출연한 걸로 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고르면 아니야. 아니 나는 오히려 반대 생각을 했어. 독립영도 뭐냐면 실수는 있어. 벤 애플릭이 지 영화에 모든 열정을 쏟고 이런 데서는 생활비 벌어가는 거야. 아니면 거기서 좀 발전을 해서. 아니 근데 그러기엔 지 영화에서도 이미 생활비를 벌 것 같은데. 그런가? 자꾸 네 기준에서 마치 생각하지 마, 문조가. 내 생각에는 벤 애플릭 이런 것 같아. 족같은 영화만 나가는 거야. 그리고 지 영화가 더 돋보이니까.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이 영화의 감독이 브래드 퍼맨 감독이에요. 브래드 퍼맨 감독이 젬마 아터튼하고 되게 친한 사이예요. 되게 친해. 그래서 얼마나 친한데? 자, 아니 모르죠. 자신해. 아 가정이래니까. 많이 친해? 많이 친해. 그래서 젬마 아터튼한테 야 가서 벤 애플렉한테 한번 주고 좀 꼬셔주고. 오. 그래서 출연한 게 아닐까. 우리 한때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팀 버튼과 우리 누구야 조니 데 뭐 잣다스로. 조니 데. 조니 데. 아니 그 예전에 우리나라 연예계에서도 그런 일 있었잖아요. 소속사 사장이 자기 소속 연예인 여자 연예인이랑 사귀면서 그 다른 연예인을 꼬셔서 사귀어보라고. 그래갖고 아우, 자기 사무실로 데리고 오라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그런 루머가 돌았었잖아요. 어쨌든 아까 저 이승 PD가 한번 주라는 거는 사과를 말하는 거죠? 장수 사과. 그럼 아폴로지. 그래요. 또 그 어마어마한 캐스팅. 저스틴 팀버레이크, 벤 애플렉이 투탑, 남자 투탑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자 주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역할은 보면 전체적으로는 조연이고요. 젬마 아터튼. 그 우리 예전에 했던 영화 헨젤과 그레텔 헨젤이잖아요. 헨젤과 그레텔의 헨젤이고 그다음에 송포유에서도 나왔죠. 송포유에서 나왔고 그 선생님으로. 되게 매력적이야. 아, 되게 매력적. 이쁜 얼굴은 아닌데 매력적이야. 이 영화를 보면 유난히 그 8등신 미녀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쵸? 글래머 미녀들이. 그래야죠. 뭐 한 수백 명 등장하는 그럼요. 것 같아. 그렇죠. 떼살까지 치면. 솔직히 말해서 거기 요트에 그 내려가는 거기가 낫더라 오히려. 야, 나는, 그냥 객관적인 기준으로. 난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해. 거기 몰카가 있다 하더라도 안다 하더라도 나 갔을 것 같아. 몰카가 엿보여. 오, 씨, 저 몰카인데? 아니. 아, 그래도 가. 아니, 일단. 형 착각하는 거야. 어? 그게 몰카가 아니고 그냥 ENG가 딱 카메라맨 들고 있어도 가. 자, ENG 카메라맨 들고 있고. ENG 들고서 그 사람이 자, 조명 세팅. 자, 치세요. 아니. 가. 거기에 조명뿐 아니라 붐 마이크가 있어. 붐 마이크가 있어도 가. 자, 마이크 좋지? 음향 좋지? 자, 조명 좋지? 자, 야, 치세요. 이래도 간다. 하여튼 그런 어우 정말 쏠리는 여자들이 수백 명인데도 불구하고 젬마 아터튼은 뭐
뭐 젤마 아터틴이 못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전형적인 그런 글래머 뭐 팔등신 배우 느낌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얼굴도 윤곽도 그렇고. 그런데 돋보였어요. 좋았고. 이런 배우들이 등장합니다. 자, 저스틴 팀버레이크 리치는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머리는 똑똑하나 네. 자기 그 재주에 떠밀려가지고 종종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런 대학생이에요. 네. 근데 너무 나이 들게 나오지 않아요? 대학생 집은. 나 현재 대학원생. 하여튼 뭐 학생으로 나오는데 좀 늦깎이 대학생 약간 삼촌 느낌이었어. 늦깎이 대학생 하자. 왜냐면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학비를 지가 다 벌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실제로 그 영화를 보다 보면 그 학교에 그 가기 전에 월스트리트에서 뭐 일했다는 얘기도 나와요. 잠깐 그렇죠? 대학생인데 문제 뭐냐면 집에 돈이 없어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자기 친구들한테 이 도박 사이트 가입을 슬슬 꾸시는 거죠. 네. 그래서 회원들을 끌어모으면 자기는 그 회원 수만큼 또 그들이 베팅한 돈만큼 이 뽀찌를 먹는 거예요. 뽀찌를 먹는 거지. 퍼센티지로. 그래서 수수료 먹은 그걸 가지고 이제 학비를 내고 이런 짓을 하다가 뽀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지만 뽀찌는 개평이잖아요. 수수료. 수수료를 이제 수수료를 먹는. 걸리게 돼요. 그걸 학장한테 불려가지고 이딴 짓 너 하게 되면 이제 너 제적시켜버리겠다고 퇴학시켜버리겠다고 얘기를 하죠. 존나 이제 멘붕이 와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도저히 학비를 벌 이제 방법이 없어지니까 남아있는 돈을 전부 몰빵을 해가지고 한 도박 사이트에 걸어버리는데 네. 어느 정도 도박을 할 줄 아는 놈인 거예요. 아, 머리가 좋고 굉장히 머리 좋고 근데 명백히 사기치는 거에 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네. 빡 돌아가지고 이 도박 업체 서버랑 그 본사가 있는 코스타리카로 갑니다. 네. 건너가요. 왜냐? 따지겠다. 이 인터넷 도박이라는 게 사실 이게 신뢰가 생명이잖아요. 그렇지. 여기 승부를 조작한다 그러면 누가 거기 하겠어요? 소문나면 끝이니까. 그 인터넷 도박 업체 대표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코스타리카로. 가기 전에 이제 아빠를 자기 아빠를 만났는데 아빠도 이제 그 말은 노름꾼이에요. 신세 망친 노름꾼인데 아빠한테 어째서 소문해가지고 이제 코스타리카로 가요. 자, 그 도박 업체 대표가 베네플릭인 거예요. 그래 성대한 파티를 하러 갔다가 이 새끼가 이제 리치가 아니 근데. 한 번도 아무도 본 적이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5분 만에 찾아? 그거 너무 웃겨 그것도. 그게 너무 이상해. 접근 자체가 거의 힘들 텐데 그런 점들이 되게 많아요 영화에. 허술한 게. 아니 끌려가는 거지 얘가. 아니 저기 이렇게 해가지고 끌려가. 그래. 그렇긴 한데. CCTV에다가 그렇다고 해도 아무도 얼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금방 너무 금방 찾아. CCTV 이거 찾았다고 대표가 만나진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밑에 보스 정도가 만나가지고 이 또라이 새끼 패가지고 내보내라 그러겠지. 제목이 히든 카드인데. 뭐 히든이 없네요. 히든이 없어. 하여튼 뭐 마지막 볼 게 없어요. 여태까지 망통인데 이 마지막 왜 우리가 저 포커 칠 때 세븐 오디라고 하잖아요. 일곱 장을 가지고 칠 때는 마지막에 이제 이게 메이드가 되냐 안 되냐인데 마지막 카드를 볼 필요가 없는 게 여태까지가 망토야. 그래서 최고로 잘 나와봐야 원표. 뭐 텐탑 원표 정도가 최고 잘 나오는 거라서 볼 필요가 없는 거지. 아, 이제 뭐 CCTV에다가 나는 당신 사이트에서 사기 당했고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거 보니까 대표가 만나줍니다. 참 착한 대표예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딱 베네필릭에 보니까 학벌 좋고 머리 되고 프린스턴. 게다가 애가 끼가 있는 거죠. 딱 눈에 들어오고. 땅도 좀 있고. 근데 그래서 자기 밑에 포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놈이 리치가 베네필릭 밑에서 일을 하는 거야 오른팔로. 근데 점점 신임을 얻어가지고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그 안에서 큽니다. 뭐 자기 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오게 돼요. 그래요. 근데 이제 FBI가 납치를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새끼를 네. 리치를. 네. 그래가지고 니네 그 보스인 베네플렉 이 새끼가 지금 코스타리카에서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다. 근데 코스타리카는 미국의 그 법을 저촉을 안 받는다는 거죠. 힘을 못 미치는 지역이죠. 네가 이제 나한테 협조를 해줘가지고 이놈을 잡도록 해달라 하는데 저스틴 브레이크 리치가 얘기를 해요 베네플렉한테. 베네플렉은 또 믿게 되죠. 너 이제 너의 충성심을 확인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리치가 약간 헷갈리는 거죠. 계속해서 FBI는 위협을 하고 작년에 보이기에도 베네플렉의 어떤 그 꿍꿍이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잔혹한 점들. 굉장히 무서운 점점점 더 엄청난 음모의 자기가 말려들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다 결국 자기 친구 그 전산 쪽에 이제 빡꼬미인 자기 친구한테 얘기를 듣게 되는데 베네플렉이 자기 고객 돈을 마음대로 털어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고객들이 이제 자기 계좌로 유치하는 돈을 지가 막 쓰는 거죠. 네네. 그 고객들이 돈을 빼가려고 하면 딱 그만큼만 채워가지고 주고 네. 주고 돌려막기 하는 거죠. 네. 혼지사기라고 하죠. 자기는 돈 한 푼도 없는데 네. 고객 돈으로 고객 돈을 막으면서 계속 굴러는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죠. 어느 순간에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최근에 그 버나드 메이도프라는 양반이 그 저 폰지처럼 그 자금을 운용해가지고 165년형인가 가명 없는
그러니까 가명이나 가석방 없는 165년형인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신형이랑은 또 다른 개념이죠. 라이프 투 센텐스랑은 조금 다르게 가명이나 가석방 없는 160년인가 150년형. 이 금융범죄 같은 경우 좀 형량을 늘려야 돼요. 그렇죠? 너무 악랄해요. 그 범죄 수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만 이런 거지 외국은 그렇게 버나드 메이도프처럼 그런 사람들이 150년형 이렇게 받으니까.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너무 적죠. 관대 특히 재벌이나 이런 데서 너무 관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리치가 아차 싶어가지고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베네플럭이 이 모든 사기극을 뒤집어 씌울 인물로 애시당초 자기를 키웠다는 거예요. 희생. 그렇지. 바지로 앉혔다가 모든 음모를 다 리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렇지. 다 플랜을 짜는 거예요. 근데 리치가 발목이 잡힌 게 뭐냐면 이 베네플럭이 굉장히 주도면밀한 인물이라 리치의 아버지가 노름꾼이라는 사실을 알고 도박빚을 이용해가지고 리치 아버지를 잡아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인질로 잡고 있으니까 리치가 함부로 행동을 못하죠. 그 리치는 아버지가 인질이 잡힌 채로 베네플렉이라는 무시무시한 악당과 그 다음 자기를 계속 닥달하는 그 FBI 요 틈바구니에서 자기 살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그 사이에 이제 리치와 이 교감을 쌓으면서 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아군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면서 이 나레이티브를 만들어주는 인물이 바로 잼 마터튼이에요. 그 레베카라고 등장하는 베덴퓨글의 엑스걸프렌드. 전형적인 누아르에서 보스의 여인. 보스의 옛 여인으로 나오죠. 이제 내가 이제 그 욕망을 참을 수 없는 보스의 여인. 그래서 어쨌든 결과는 리치가 그 틈바구니에서 레베카 잼마 아터튼과 손을 잡고 베네플렉을 물리치고 FBI 손을 잡고 그렇다고 또 FBI 밑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한방 날리면서 전용 제트기를 타고 날아가는 장면으로 일단 훈훈하게 끝을 맺습니다. 네. 끝. 어떻게 보셨어요, 김준 PD님? 오늘 저 이재희 PD님이 마음 같이 봤어요. 정말 잘 갔더군요. 아 정말 90년대 초반에만 해도 좀 약간 이런 류의 영화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킬링 타임용 영화. 네네. 그냥 영화 보면서 비디오로 빌려가지고 애들하고 막 같이 뭐 시켜 먹으면서 네. 영화 보면서 그냥 90분, 100분 즐겁게 보낼 네. 수 있는 러닝 타임도 보통 짧아요. 이런 영화들이. 네. 천형적인 그런 킬링 타임용 영화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너는 재밌게 봤니? 어제 술 만땅 돼가지고 봤어? 뭐 그쵸. 이 영화를 재밌게 보는 방법은 술 드시고 보세요. 저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어제 점심 때 이승훈 PD는 소맥을 한 우리랑 8빵, 같이 8빵? 한 8빵? 9빵? 8개, 9개 마시고 가서 봤더니 쟤는 재밌게 본 것 같더라고. 재밌어요. 저도 사실 뭐 재미는 없고 영화 존나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이런 영화 뭐로 봐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로 너 이 형을 봐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화가 지루하진 않아. 그냥 네가 정했기 때문에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정했죠. 이게 내가 왜 여기 앉아서 이걸 보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근데 막 혹평처럼 막 지루하거나 막 최악이라는 생각은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전형적인 킬링 타임. 킬링 타임 보면 시간은 가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시간은 가는데 더군다나 저기 뭐야 소 한 마리하고 폭탄 주한 8잔 9잔 마시고 가면 재밌게 볼 수 있어요. 어제 우리 그 이제 이 작가랑 우리 귀여운 이동영이랑 같이 이동영 작가가 송이를 준비 왔었어요. 내 평생 먹어본 송이 중에 최고의 송이였어. 마음이 깊어. 난 송이를 그렇게 많이 먹어본 적은 없어. 내 평생에 그 송이라는 거를 고향이 안동이잖아요. 동영이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송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뭐 아버님이 붙여주셨다며. 50만 원 어치를 박스 취해갖고 가지고 고깃집 하나. 근데 거기도 50만 원이면 딴 데 가면 100만 원도 할 수 있어요. 백화점 가면 100만 원이야. 꽃등심이랑 같이 국내산 직접 그러니까, 구워본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어제 이동영이가 칼로 다 잘라줬어. 우리 송이. 서빙했죠. 나도 옆에 잠깐 술 좀 먹다 보니까 아줌마 같더라고. 그래서 한 2만 원 꽂아줄 뻔했어. 수고하심대 이러면서 동영이 좀 앞섬에 꽂아줄 뻔했네. 참. 어쨌든 즐거운 회식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가서 보니까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기대치가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정도면 뭐 허술한 구성은 있지만 말이 안 되진 않잖아. 그러니까 허술하고 구식이에요. 올드 패션드라고 하는 구식이고 허술한데. 말도 안 되거나 미루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럭저럭 볼만한데 저는 이걸 보면 이게 사실은 풍자극이잖아요. 전형적인 그 금융업계의 그 수법들을 예를 들면 도박에 녹여서 이제 도박에 녹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금융계에 새로 들어오려는 야심만만한 젊은이를 그러니까 마진콜이랑 비슷해요. 그렇지. 마진콜이 굉장히 하이퀄리티의 그 영화라면 이건 이제 그거에 좀 약간 약간 심하게 심하게 낮춘 젊은이를 끌어들여서 거기서
젊은이를 시컷 이용해먹고 단물 빼먹은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건 젊은이한테 전가하고 다른 나라로 튄다. 이게 지금 그 2008년 이후에 그 드러난 국제금융자본들의 수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옮겨다니면서 자기들은 아무 피해 안 보면서 그 사람들만 피해보게 만드는 이 이거를 풍자하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그게 너무 좀 허술하지 않아. 근데 캐스팅을 어떻게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 내가 봤을 때 브래드 포맨 감독이 이 아저씨가 장판을 좀 파네. 이 정도의 시나리오로 이렇게 캐스팅을 했으면은 뭔가 이 아저씨도 좀 한 방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매듭을 보면 마지막에 그 FBI 안소니 마키 이게 되게 재밌는 배우인데 이 안소니 마키가 그거 있잖아요. 보통 우리 90년대 액션 영화들 보면 아차 하고 도망가는 거 있잖아요. 네. 아이 개자식. 응. 이러면서 끝나가 정말 탁 사라졌는 그거를 너무 태연 자격하게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지 사람이? 난 저의 자화상을 보는 줄 알았어요. 말하자면 너무 클리셰잖아요. 응? 야, 너무 아니, 올드 패션이에요. 전형적인 그 90년대 나왔던 막 에디 머피가 주연했던 그런 영화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의 그 킬링 타임용 영화야. 사실 거의 한 벌써 10년 가까이 된 영화인데 이거랑 정확히 정서와 로케와 톤과 배우의 급까지 비슷한 영화가 있어요. 내용도 비슷해. 마이애미 바이스라는 영화가 있어. 마이애미 바이스. 통사 둘 나오고 여자 나오고 거기도 남미에 가가지고 찍어요. 언더커버 나오고 똑같아. 그럼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럼 긴장감이 있어. 말하자면 느낌이 스크린을 뚫고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마이애미 바이스는 있다는 거죠. 이런 영화들을 그래야 되거든요. 촬영도 굉장히 색감이 좋았어요. 근데 이 영화는 굉장히 안정적이야. 스크린을 뚫을 느낌 별로 없어. 마이애미 바이스는 잘 찍었지. 거기는 막 그 막 황혼 무렵에 이렇게 막 찍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새벽 무렵에 찍고. 근데 이런 그 색감이 굉장히 좋았어요. 스토리나 배경이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이 영화랑.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도박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도박을 다룬 영화잖아요. 도박이라는 것 영화도 사실은 그렇지만 도박이라는 거의 본질은 쪼는 맛에 있잖아요. 마지막에 내가 노리는 카드가 나와서 대역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한 쪼는 마지막 그 카드를 이렇게 딱 들면서 쪼임이 있어야지 쪼임이 그래서 검은 거 뭐 이런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화는 보면서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는구나 시간이 그러니까 쪼는 맛이 그 도박 영화 특유의 쪼는 맛. 저는 그런 쪼는 맛 중에서 되게 좋았던 영화가 그러니까 꽤 유명한데 뭐 그렇게 아주 유명하진 않은 매버릭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 재밌지. 그러니까 그 영화는 쪼는 맛이 있잖아요. 그리고 매버릭 진짜 재밌었어. 거기서 조디 포스터하고 걔 누구야? 걔 남자의 그 저 브레이브하트 난 멜 깁슨하고 조디 포스터하고 연기도 너무 좋았고 제가 남자 에라뇨 이 사람 환갑이 너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가 에라뇨 멜 깁슨인데 정말 멜 깁슨하고 조디 포스터하고 그 연기도 너무 좋았고 그 내용도 되게 반전이 있었어요. 아 그럼요. 완전 반전이 있었고 지금 다시 봐도 재밌을 것 같네. 20년 전 영화인데 매버릭. 그때 매버릭을 저는 너무 재밌게 봐서 그때 이제 극장에서 매버릭을 보고 친구랑 둘이 보고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영화 한 편 더 보자 그래가지고 끝나고 스피드를 봤나 뭘 봤나 해서 영화 한 편 더 봤어요. 얀드봉? 잠깐만 내 얘기해도 돼? 나 얘기 안 되지. 아직 안 되지. 안 되지. 하여튼 매버릭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매버릭은 흥겨우면서 쪼는 맛이 있다 그러면 타짜는 식은땀이 흐른다 이러면서 딴 따라란 이거 약간 진지하면서 조금 약간 그 어두우면서 이렇게 쪼는 맛이 있었고 그렇게 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화에는 뭐 쪼는 맛도 없고 그냥 밋밋하고 그래요. 수법은 날 같고 뭐 악어 좀 나오는 거 빼고는 악어 나올 때도 뭐 긴장감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휴, 누가 하나 빠지겠구나 싶잖아요, 그거 당연히. 그러니까. 그 이 영화 감독의 전작이 이제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라는 영화가 있는데 사실 내용 얼개는 굉장히 비슷해요. 거기 법조계라는 거와 거의 같은 이제 얘기예요. 도박계라는 그거밖에 없지. 거의 내용은 비슷해요. 아, 그것도 봤어요. 진짜 안 본 영화가 없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늘 이렇게 거기 라이언 필립이 주연인데 그쵸? 그 매튜 맥커너이가 이제 변호사로 나오고 아니 그러면 마이애미 바이스도 봤어요? 그럼요. 아,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도박 영화 별로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죠. 그러면 도박 영화 베스트 5로 한번 꼽읍시다. 에이, 베스트 50. 근데 그 저는 그 허영만 작가가 진짜 이 도박 이런 만화는 정말 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 잘 저는 그리죠. 그 옛날에 그 박상민 씨가 주연했던 48+1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영화 만듦새는 정말 잣 같아요. 영화 정말 못 찍었어. 진짜 위장센도 개판이고 연기 개판이고 구성도 개판이고 완전 개판인데 그 영화를 보고 만화를 찾아봤거든요. 만화는 재밌더라고. 너무 재밌지. 만화 되게 재밌지. 세 권짜리죠?
세 권짜리가 되게 짧아요. 그 짧아. 길지가 않아. 길지 않은데 그러니까 타짜의 모태가 된 그런 만화인데 단행본으로 세 권짜리. 정말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타짜가 영화도 정말 재밌지만 아마 못 보신 분들은 그 허영만 작가의 그 타짜나 48+1을 한번 보시면은 아 이게 도박 그거구나. 내러티브의 최고봉이구나. 타짜는 김세영 저 작가가 원작을 하셨고 48+1은 누가 하셨나? 박찬호 선생님이 하셨나? 누가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네. 갑자기 만화방 가고 싶다. 그러니까 라면에다 깍두기 쫙쫙 넣어가지고 짜파게티 짜파게티 한 젓가락 싹 돌려가지고 책장 한번 넘기고 딱 입에 붙고 중요한 거는 그 저기 뭐야 저는 짜파게티를 좋아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 용서하잖아요. 주인공 얼굴에 여드름이 되게 많이 나 있어. 주근깨가 많이 나 있는데 제가 짜파게티를 좋아하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그래요. 도박 영화 좋아하는 거 뭐 있어요, 김은정 PD? 저는 일단 타짜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네. 그러니까 타짜는 48+1하고 반대로 원작 만화를 먼저 보고 영화를 봤거든요. 그 스포츠조선에 연재하던 당시에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서 스포츠조선의 판매고를 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허영만 화백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조선으로 가면 이사 대우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임원 대우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네. 혼자서 뭐 10명 뭐 일단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세영 화백이 허영만 화백이랑 좀 사이가 안 좋 김세영 작가가 허영만 화백이랑 사이가 안 좋으셨는지 뭐 하여튼 계약 관계가 있었는지 그 작품 많이 하셨잖아요. 뭐. 네, 오한강을 비롯해 오한강 그 허영만 화백의 최고 작품이라고 하시는 사랑해 뭐 이런 것도 네. 하시고 뭐 말랑말랑 것도 하시고 반드시 자기 이름을 표기해 줄 거를 요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왜 이 만화가 스토리 작가 이름은 잘 표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김세영 작가가 좀 화가 나가지고 반드시 표기해 달라고 해서 요구를 하셨고 타짜를 마지막으로 두 분이 이제 결별하셨는데 두 분 다 그래서 그 후로는 사실은 작품이 지지부진한 것이 그 후에도 이제 허영만 작가 같은 경우에는 뭐 부자사전이나 저 식객이나 관상 이런 걸 내긴 했지만 사실은 저는 그 작품들은 그래요. 타짜나 이런 오한강 사자 새벽은 이현세벽이구나 그런 그러니까 이 기존의 작품들에 비해서 확실히 떨어지거든요. 안타깝네. 그게 이제 스토리 작가를 빼고 본인이 스토리를 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말에서 내리지 않는 무사도 사실은 지지부진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김세영 작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인이 작가진을 꾸려가지고 이제 만화를 연재하기 시작해갖고 지금 스포츠 그지에다가 만화를 연재하시는데 본인이 아무리 스토리를 재밌게 써도 연출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살려줘야지. 재미가 없어요. 그걸 살려줘야지. 확실히 그래서 그 타짜와 사랑해를 마지막으로 두 분이 결별하시고 나서 두 분 다 사실은 지지부진하신 게 아닌가. 두 분이 다시 좀 재결합을 했으면 좋겠고. 재결합하기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래요. 좀 어려울 것 같고. 안타깝네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영화계에서도 저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권치린 감독님과 이재익 작가님이 끝까지 가셔서 이렇게 좋은 작품들 계속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화계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는 뭐 히든카드를 보면서 희망도 없고 이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정도는 나도 쓰겠다. 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음 주에 설문조사 한번 하겠습니다. 원더풀 라디오 vs 히든카드. 와, 이야 어려운데. 야 이거 저희 야 잠깐만 어렵다. 나 얀드봉 얘기만 하면 안 돼? 이거 뭐 스피드 버스 안에 올라타는 거 엄질엄질하다. 아우. 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저기 야 이거 나보고 찍으려도 너무 힘들어. 야 나 궁금한 게 있어. 여러분께 저희가 저 설문조사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세 명이서 에세이집을 하나 내는데 제목을 지금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 저희가 제목을 좀 공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공모하면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제목들에 대해서 어떤 제목이 제일 좋은지 좀 부탁드릴게요. 자 1번 히히덕 히히덕 히히덕. 자 2번 20세기 라디오 키드. 자 3번 명랑소년클럽 4번 20세기 소년.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여러분 원하시는 제목이 어떤 제목인지 좀 이메일에다가 제목을 좀 그 저기 뭐야 제목에다가 메일 타이틀에다가 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관식으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 이 세 명이 글을 쓰면 이런 제목 좋겠다 이런 거 추천도 바랍니다. 만약에 채택이 되신다면 그분은 저희가 당연히 뭐 저희 그 사인을 해서 책을 보내드리고요. 또 좋은 선물도 캡틴 필립스 하겠습니다. 캡틴 필립스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이런 식의 설문조사가 되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한 게 이해했어요. 그 제가 고등학교 저희 고등학교가 저보다 하나 윗대부터 교복을 입기 시작했어요. 교복을 이제 고르는데 한 15벌 정도를 이제 도서실에 갖다 놓고 설문조사를 한 거야. 이거 스티커 붙이기? 뭐 스티커 붙이기인지 뭔지 모르는데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15벌 중에 이제 2번 교복이 돼가지고 2번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때 그 교복을 입는 학생들의 불만이 대단했어요.
아니 어디서 이딴 걸 입으라고 줬냐. 왜 그렇게 됐냐면 그 설문조사는 3학년들한테 했거든. 그냥 우리 입학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해야 되잖아. 이미 그래야 교복을 정해놓잖아. 그러다 보니까 3학년들이 이것들 좆대 봐라 이러고 이상한 교복에 그나마 다행인 건 1번 교복보단 덜 이상했어. 2번이 그나마 낫어. 그러니까 1번부터 15번이 순서대로 이상해지는, 그러니까 덜 이상해지는 건데 그나마 2번이 돼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또 전화 위복인 게 그때 당시 그러니까 저희 학교 교복이 어떤 거냐면 약간 육군 사관 학교 그 제복 같은 스타일의 지색, 교복이에요. 지색, 지색의 이렇게 차이나 칼라에. 아. 그 당시만 해도 창피하다, 부끄럽다 막 우리 학교 교복 본 저 대학교 친구는 고등학교 때 너 혹시 지방 사람이냐부터 시작해서 별소리를 다 들었거든요. 특이한데 많이 우리 때 그런 교복 많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되게 멋있는 교복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인생에 알 수 없는 게 그때만 해도 막 우리가 저 그때 엑스포 있었잖아요. 엑스포에 막 수학여행 가고 이러면서 너무 창피했거든. 근데 이제 와서는 멋있는 교 근처 이 인근 강서구 일대에서 멋있는 교복으로 평가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생 참 알 수 없구나. 그리고 설문조사는 하면 안 되는구나. 어쨌든 두 가지를 알 수 있었죠.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보내실 거면 사실 거면 보내세요. 아닌 분들은 괜히 제목 보내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사겠다 이런 분들만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야, 너 저 농수산물 TV 같은 데 홈쇼 소스트 한번 해봐. 내가 봤을 때 너 진짜 소질이 있어. 제가 이번에 이거 땡기는 게 장난이 아니야. 전직을 결심하게 되는 큰 열심을 제가 아 진짜 호스트 한번 해봐. 그래 쇼핑 호스트 얘 완전 체질이야. 그래 패션 어깨 뽕 들어간 옷으로 뭐든. 이제 PD가 좋아하는 도박 영화 뭐가 있나요? 저 라운더스 생각나네요. 야 우리 맷 데이먼. 아 또 누구야 너 좋아하는 헐크 뭐야 무슨 노트냐? 에드워드 노튼. 말코비치 아저씨 나와요 거기. 아 존 말코비치 나오죠. 아주 그냥. 근데 영화가 좀 오래되긴 했죠. 네. 한 20년 가까이 됐나? 15년? 90년대였던 것 같은데 영화가. 저는 도박 영화 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두 편인데 일단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영화랑 비슷하네요. 거기는 대학생이에요. 네. 엘리트 대학생인데 네. 학비 때문에 그렇게 느낌이 나오죠. 사실은 비슷해요. 아유, 근데 수준이 너무 차이나지. 라운더스랑은. 라운더스를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도박 영화 하면 사실은 떠오르진 않고 도박 영화 하면 떠오르는 영화는 저는 일단 타짜가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스팅이 그렇게 떠오릅니다. 스팅 옛날 영화. 그러니까 도박 영화 이렇게 말을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스팅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팅을 너무 너무 재밌게 보고 이거 아니고 재밌게 봤지만 너무 너무 재밌게 보고 이건 아닌데 왠지 도박 영화 하면 스팅 이런 느낌이 좀 있는 클래식. 것 같아요. 클래식이죠. 걸작이죠 정말. 근데 의외로 도박 영화 얘기할 때 홍콩 영화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그냥 홍콩 도심. 영화라는 범주가 더 크게 느껴서 그런 것 같아요. 홍콩 영화. 우리 홍콩 영화 싫어하는 김은종 PD는 그 홍콩 영화 중에 그 도박 영화 뭐 있나요? 좋아하는 거? 아 도박 영화 너무 많아요. 시리즈가 많잖아. 도신도 3까지 나오잖아. 정전자 시리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도신 시리즈, 도성 시리즈, 뭐 도박에다가 뭐 신도 붙이고 뭐 성인, 붙이고. 세인트도 붙이고 다 붙여.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제 갈래가 있는데 도박 영화에서 네. 도박 영화와 느와르가 합쳐진 장르가 있어요. 네. 굉장히 진지 빠는 거죠. 네, 여기서 뭐 난리 납니다. 후까지 막. 이빨 잡고. 후까지 이빨이 잡고 막 거기다가 뭐 애인 구해야 되고 내가 여기서 애인을 못 구하면 뭐 손가락이 잘려도 상관없고 막 아버지 원수도 갚아야 되고. 아버지 원수 갚고 요게 있고 도박 영화 플러스 코미디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주성치가 많이 나왔던 이런 시리즈들인데 홍콩 도박 영화의 특징은 전 그건 것 같아요. 일단 그 홍콩에서 도박 영화가 판이 벌어지면 약간 그런 게 있어. 아 저거 진짜 있을 법한 일이다라는 어떤 개연성에 대한 이 확률이 좀 올라가요. 그러니까, 마카오가 있으니까. 예, 홍콩이 마카오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마카오가 배경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배를 타고 가다가 마카오 국경이 들어가면서 갑자기 법이 바뀌면서 그걸 뭐 어떤 이용해서 이용한 스토리의 트릭으로. 어떤 트릭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게 많은데 왠지 저기는 진짜 저렇게 벌어질 것 같은 그런 현실감이 있어가지고 좀 약간 더 도박 영화가 재미있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라운더스에 나오는 나레이션이 아마 이승훈 PD가 되게 좋아하는 그 나레이션이에요. 제가 알기로. 그래요? 시작한 지 30분이 지났는데도 누가 호구인지 모른다면 네가 호구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랬나? 라운더스 맞아요. 맞아. 물론 번역이지만 아마 그럴 겁니다. 그 두 분은 도박 다 안 좋아하시죠? 그나마 도박 중에 하는 거 뭐 있어요? 그럼 전혀 없어요. 할 줄은 다 알아요. 포카라는 거 다 실전 하는데. 저는 제가 보기엔 인생을 도박으로 살고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따로 도박을 할 필요 없어. 지금 아슬아슬하게 지금 하루하루가 지금 늘 하루하루가 지금 또 늘 뭐. 교도소 담장 위에서 걷고 있기 때문에 철조망 위에서 서커스 하고 있어요. 바로 교도소로. 지금 전 철조망 위에서 덤블링 하고 있어요. 아, 할 줄은 알아요? 할 줄 알죠. 의외인데. 아 그럼 모를 수도 있죠.
아니 저 스포츠 이 경기 결과도 대충도 알아요. 아니 보고. 스포츠는 하진 안, 할 줄 알진 않잖아요. 아예 못 하잖아요 스포츠는. 룰 같은 건 안다 이거죠 어쨌든. 룰과 이런 거는 하죠. 내가 봤을 때는 이재익 PD는 다음에 그 도박 관련 소설을 쓰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김은영 PD 너는 할 줄 아는 거는 고스톱밖에 없어요. 아 고스톱은 칠 줄 알아요? 섰다 고스톱 섰다 뭐 이런 거. 아 그렇구나. 저 포카 좋아해요. 포카. 포카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저는 좋아하는 도박이라고 그러면 역시 부루마블이. 아우. 그 고스톱은 그래도 칠 줄 아는구나. 고스톱이나 그럼 부산 가서 한판 치죠. 뭐 부루마블이야 고스톱이야 다 할 수는 없고 그 하루 종일 저 하루는 부루마블 하루는 고스톱 뭐 하러 부산 내려가니 6번 방에서 하지 6번 스튜디오에 있다고 하지. 그 이 얘기가 이 영화 히든카드의 얘기가 되게 전형적인 얘기잖아요. 그냥 아, 뻔한 얘기잖아. 근데 뻔하죠. 뻔한 컨저링도 사실은 뻔한 얘기인데 지난주하고 이 대비돼서 뻔한 얘기를 잘 만들면 굉장히 재밌잖아요. 근데 컨저링은 재밌었고 히든카드는 재미없다면 둘 다 굉장히 뻔한 얘기인데 그 차이가 뭘까요? 뻔한 얘기를 어떻게 해야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백을 활용해 있다고 생각해요. 공백을 활용. 컨저링 영화를 저보고 각색을 하라 그러면 경제적으로 각색을 하면 뺄 수 있는 신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앞에 한 30, 40분 동안 무서운 장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거 뺀다고 이야기가 흐트러지진 않거든요. 네네. 이 히든카드는 근데 꼭 있어야 될 신들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뻔한 얘기가 뻔하지 않게 어떤 연출력이 들어가려면 꼭 필요한 신들만 가득 차가지고는 얘기가 되지 않아요. 정말 쭉 얘기만 하다 끝나는 거야. 뻔해지는 거죠. 그 사이사이에 공백과 여유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컨저링이 어떤 장면이 여유가 있는 장면이죠? 앞에서 반복적으로 보이잖아요. 그 애들이 뭐 밤에 소리를 든다든지 이상한 악취를 맡는다든지 끌린다든지 그 장면 중에 몇 개를 빼도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굉장히 여러 번 대풀에서 나와요 거기서 차례차례 그것도 오래 긴 시간 동안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죠. 근데 히든카드 같은 경우는 정말 숨가쁘게 달려가긴 하는데 필요한 것들만 너무 많아. 진짜 어려운 얘기다. 왜냐하면 이재익 PD가 몇 번 지적했지만 우리가 또 어떤 때는 드러내고 싶다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게 진짜 교도소 담장 위에요. 이게 그게 어떻게 되면은 꼭 필요한 장면이 되는 거고 어떻게 되면은 꼭 필요한 장면은 아니지만 정서를 쌓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면이 되는 거고 어떻게 되면 불필요한 장면이 되는 거고 이게 정말 그 종이 한 장 차이로 갈리는 거죠. 그 어떤 그 정서적인 측면이나 관객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그것도 있지만 저는 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장면도 앞장면에 뭐가 있었느냐에 따라 필요해지고 중요하죠 그것도. 앞장면에 뒷장면에 뭐가 나오냐에 따라 필요가 없어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필요하냐 아니냐는 이 장면 자체가 결정짓는 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앞장면에 뭐가 나왔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 벤 애플렉이 이 영화에서 되게 대단하고 무서운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벤 애플렉이 얼마나 대단하고 무서운 사람인지를 설명해주는 앞장면이 있어야 벤 애플렉이 나왔을 때 위압감이 있거든요. 그 어떤 거냐면 되게 그 도박장인데 굉장히 돈을 많이 따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따는 친구가 있는데 그 도박장에 어떤 거지가 들어옵니다. 막 이 도박장에서 이 친구는 막 굉장히 돈을 많이 따고 있고 막 VIP 취급받고 막 다른 데 막 다 몰려 있고 이런데 거지가 들어와요. 근데 거지는 막 문전박대 당하고 막 병신 취급 당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 왕 도박사가 그 거지를 보더니 막 뛰쳐나가서 아니 전설의 도박사 누구 아니시냐고 뭐 이러면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미 이 거지 도박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가 설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잘 나가는 도박사가 이렇게 가서 막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도박사가 정말 전설에도 지금은 거지 같지만 실제로는 정말 더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게 설명이 되거든요. 벤 애플렉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설명해주는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설명해주는 장면 아무것도 없이 벤 애플렉은 아무도 만날 수 없을까 이렇게 설명적으로 설명을 하면 안 되고 설명을 안 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막 뭐 전설의 누군가가 막 굉장한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카지노 주인들이 쫙 몰려있는데 벤 애플렉이 딱 들어오자마자 다들 막 머리를 숙이는 장면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벤 애플렉의 무서움과 대단함을 설명해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영화에는 그런 장면들이 없다는 거죠. 저스틴 팀버레이크 같은 경우도 얘가 얼마나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가 좋다고 설명을 하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쓰리 시그마 이러고 그냥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네.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과도하게 화려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파트 장면이 제가 알기로 4번 나오거든요. 4번. 네네. 그 야외에서 거대한 카지노 도박판 파티장이 굉장히 길게 나와요. 두 번 길게 나오고
하나는 뇌물 주러 갔다가 그 집에다 창녀 불러놓고 하는 그 파티 홀걸 파티가 나오고 또 하나는 또 배에서 그 뇌물 이제 주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여자와 술이 이제 뒤엉키 파티 장면이 무려 네 번씩이나 나와요. 네네. 아니 이게 무슨 개집이야? 무슨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그 장면들만 다 덜어내고 그 장면들에다가 이 뭐야 저스틴 팀버레이크 리치의 어떤 인간적인 고뇌라든지 네. 인물을 좀 두텁게 만들어주고 또는 그 우리 여자 있잖아요 연기 잘하는 젬마 아터튼에게도 역할과 고뇌와 이런 걸 주고. 그러니까 아니 나는 나 근데 그러나 반대예요. 전 요트 장면이 한 네 번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니, 사실 요트 영화를 만들었어야 돼요. 히든 요트로. 파티는 요트 아니야? 히든 요트. 파티는 요트야. 어, 그래서 요트 장면만 네 번 나왔으면 쫙 갈라지면서 요트가 훅 올라오는 거지. 그랬으면 저 별 4개 줍니다. 요트 장면 하나다 하나씩. 어. 아유, 타고 싶다. 그 두 분은 이제 주식을 안 하시지만 주식 투자가 사실은 도박하고 비슷한 면이 많이 있잖아요. 그 주식 투자하고 도박의 차이는 뭘까요? 이 사람아, 두 분은 주식을 안 하지만이라고 해놓고 차이는 뭘까요? 물어보면 내가 아니, 뭐라고 그래도, 대답하나?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합법과 불법? 도박도 그러면 합법, 강원랜드 이런 거 합법이잖아요. 뭘까 그러면 요새 차이가 같은 거 아니에요? 저는 똑같다고 봐요. 왜냐하면 원래 주식회사의 목적은 건전한 회사의 좋은 자금들이 펀딩되는 게 원래 목적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현재에 와서는 본말이 전도된 거지. 지금은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떤 회사가 더 건전한지 그렇게 알아봐서 투자하는 분도 많지만 어떤 주식이 오를 것 같아서 투자하는 주식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승훈 PD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저 여자가 예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미스코리아 진으로 뽑을 것 같은 여자가 누군지 거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잖아. 이런 것 같아요. 승훈이가 예를 들어서 포스코에다가 한 2천 들어간다. 정말 자기 돈 2천만 원어치만큼 포스코가 잘 되길 바라서 들어가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네. 왜 인생은 도박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좀 클리셰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네. 이 선택의 문제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의 선택을 하면 그 선택에 따라서 굉장히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회 비용을 치러야 되죠. 치러야 되죠. 뭐 쉬운 예로 이거 젊은 분들이 많이 듣는 팟캐스트니까 결혼을 앞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뭐 남자 여자들 많은데 어떤 여자와 결혼해야 어떤 남자와 결혼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굉장히 달라지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하나. 생각해 보세요. 여자분들 제가 대상으로 여쭤볼게요. 여자분들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이재익이야. 어렵다. 철저하게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선택을 잘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랑은 연애만 하세요. 안녕, 애기들. 애기들 안녕. 자, 이 영화 캐스팅은 진짜 좋잖아요. 캐스팅 얘기 좀 해보자. 말해보야. 전 뭐 베네 플렉 나온 것만 해도 너무 좋고 그거 참 묘한 게. 네. 이 우리 다 비슷한 세대니까 우리 대학교 이럴 때 엔싱크 인기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럼요. 지금으로 치면 뭐냐 그 미국의 동방신기 정도 되는 느낌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최고였어. 백스트리트 보이즈 비슷한 시대 이후 넘어가면서 엔싱크 쩔었지. 그 중에서 저스틴 최고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엔싱크 해체되고 나서도 한 4, 5년 동안은 솔로 남자 가수로 제일 섹시했어요. 그럼요. 그 섹시백 나올 때까지 나온 그 한 1, 2년 뒤까지 요즘은 조금 그런데 거의 한 10몇 년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돌 스타였죠. 어제가 아니라 토 콘서트 끝나고서 이제 지하철 이제 승훈이랑 같이 타고 오다가 승훈이 내려주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어떤 남자가 그 양복을 입었어. 네. 양복을 입었는데 밑에 그 컨버스를 신었어. 근데 컨버스가 분홍색 컨버스였어. 너무 멋있다. 좀 어려우신데 점점. 너무 멋있어. 장난 아니지. 근데 그게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안 하니까 병신 같더라고. 저스틴 팀버레이크만 할 수 있는 게 있어. 양복에다가 스니커즈는 저스틴 팀버레이크만 하게 내비로 두세요. 그거 정말 병신 같더라고. 이게 몸매가 이런 게 받쳐주지 않으면은 양복에다 몸매도 스니커즈... 몸매인데 이 묘한 그 느낌이 아니, 있어. 간지가 나야 간지가 나. 우리나라에서 그 패션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유승범 씨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유승범이 이제 패션 감각이나 이런 거 느낌 간지는 나는데 좀 짧잖아. 그래요? 느낌상. 아니 저스틴 팀버레이크보다 키는 커요. 저스틴은 훨씬 더 작아요. 작은데 어쨌든 비율이 중요하니까 이 비율과 이 어떤 그 이 느낌이 있어 느낌. 뭔가 느낌이 아, 근데 있어. 저스틴 팀버레이크야말로 정말
그 엔터테인으로서 정말 모든 재능을 다 갖추고 있는 그 짱이지. 얘는. 웃음도 있지, 노래도 있지, 춤도 있지, 연기도 있지. 아, 옛날에 그 뮤직비디오 죽였는데 뭐 세븐데이즈인가 하는 그런 노래가 있거든.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엔싱크 노래 중에? 아니 솔로곡 중에. 솔로곡 중에. 아, 그 뮤직비디오 진짜 죽였는데. 섹시백도 얼마나 멋있는. 저는 섹시백이란 노래가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한 게 그거예요. 저는 섹시백이 그거 그런 음악들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이게 그러니까 구별 못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CD랑 MP3랑 음질 차이 많이 나잖아요. 많이 나죠, 솔직히 많이 그러니까 구별 못 하는 분들도 요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CD랑 MP3랑 MP3만 음질 차이 듣다 보면 그렇게 돼요. 너무 많이 나요. 그 MP3로 노래를 똑같은 노래를 CD로 딱 MP3로 들으면 되게 허전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소리가 없지 이런데 섹시백은 처음으로 MP3에 의한 그 열화를 피해 가지고 그걸 계산해서 만든 음악 같아요. 그러니까 섹시백을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CD랑 MP3랑 음질 차이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MP3로 만 그 음원이 나간다는 거를 고려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든 음악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섹시백 처음 듣고 이거 특이한데 생겼어요. 그 점이. 그 저 프로듀서 그 노래 만드는 친구가 팀발랜드라고. 네, 팀발랜드. 제주인데 네. 저스틴 팀버레이크랑 아주 주기 잘 맞죠, 둘이. 굉장히 아 참. 그 친구 뭐 그때 뭐 연기도 너무 잘하지 않아요? 그 인타임이었나 그 영화 인타임. 어, 잘해. 아니 그것도 그렇고 좀... 저 소셜네트워크에서도 어, 소셜네트워크에서. 왠지 저 숀 패닝이 그래서 이런 사람이었을 것 같잖아요. 딱 느낌이 그래, 딱 전형적인 느낌이 이런 친구들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노력해서 하는 건 한계가 있다. 그럼 애처럼 이렇게 타고나면 뭐 아니 게다가 우리 론리 아일랜드로 대표된 웃기기까지 하잖아. 웃기지 진짜. 나는 처음에 론리 아일랜드 앤디 샌버그랑 저 저스틴 팀버레이크랑 이렇게 나왔을 때 저 배가 찢어진 줄 알았어. 미친 거 아니야? 그 처음에 뭐였죠? 그 디기너 박스 뭐 이런 거 진짜 만능 엔터테이너라는 말은 이런. 아 근데 그 너무 사실 내가 아까 그 표현을 쓸까다 안 쓴 건데 성황리 성황리 좀 절찬리 절찬리 절찬리. 아 내가 봤던 거는 다재다능한 Cry Me a River. 뮤직비디오 한번 솔로고 뮤직비디오 Cry Me a River 한번 뮤직비디오 보세요. 아우 뮤직비디오가 뮤직비디오는 역시 론리 아일랜드를 봐야지. 세크네. 론리 아일랜드 뮤직비디오 보셨어요? 못 봤어요. 아 진짜 디기너 박스 안 봤어요? 안 봤어. 디기너 박스나 I have had a sex인가? 저 야 에이컨이랑 부른 노래 있거든요. 그래. 노래는 알아요. 그 뮤직비디오를 보세요. 뮤직비디오를 봐야지. 디기너 박스 뮤직비디오가 죽여요. 그 디기너 박스 다음에 그 얘기가 마덜러버라고 그 다음 앨범의 노래랑 연결이 되거든요. 뮤직비디오. 근데 중요한 건 네가 얘기해도 무슨 노래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말하니까. 아까 섹시백도 나는 무슨 섹시가 100명이야? 섹시백 100명. 어, 부창동이야? 어? 별이 다섯 개. 뭐야? 별대 벌떼 클럽이야? 팔도 섹시 100명이야? 과부촌 100명이야? 야 네가 그렇게 얘기해봤지 몰라. 아, 야 없어. 섹시 100 뭐, 디기너 박스 그런데 한자 같기도 하고 뭐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저 론리 아일랜드 뮤직비디오 꼭 보세요. 재밌어요 진짜. 오, 그 SNL이 나온 최고의 스타 앤디 샌버그. 아 정말 천재야 천재. 그리고 아까 뭐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 젬마 아트슨 I just had sex 그게 그 노래가 진짜 에이컨이 어. 아니 근데 그거보다 디기너 박스가 짱이니까 그것도 좋고 지지 인 마이 팬츠도 있는데 그건 뭐 나는 그냥 그렇고 확실히 아. 팀버레이크 나오니까 그쪽으로 확 쏠리네요 음악적으로. 베네플렉이랑 같이 붙어도 안 꿀리더라고요. 전혀 안 꿀리지 않아요. 정말 베네플렉은 어마어마한 중량감 있는 배우인데 그리고 역시 베네플렉하고 양아치 연기는 멋지다. 아 근데 그렇습니다. 그 팀벌레이크랑 이렇게 같이 서 있으니까 베네플렉이 대가리가 너무 크더라. 저는 그래도 누구처럼 될래 이러면 베네플렉. 그렇구나. 팀벌레이크처럼 되긴 힘들 것 같아. 다시 태어나도. 그래요. 그리고 그 미소 있잖아. 베네플렉이 짓는 그 씨발 저도 야가치 같은 미소가 있어요. 어? 느낌이 있어. 양스러운 미소가 느낌이 있어. 있어. 어, 아니 저는 약간 좋아하나. 베네플렉을 보고 있으면 하정우하고 되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대가리가 존나 커요. 둘 다 굉장히 훌륭한 감독까지 경험하고 있어요. 둘 다 굉장히 성구안이 좋고 어, 약간 베네플렉이랑 하정우 얘기하면서 성구안이 좋다. 유식한 양아치 같은 느낌 있죠. 유식한 그렇지, 양... 그렇지. 막 근데 양아치인데 책도 많이 봤어. 이런 느낌이 있어. 둘 다. 그 얘를 삼국지로 치자면 관우죠. 관우가 사실 길거리 건달인데 춘추 좌시전을 존나 읽고 있잖아요. 개건달이지. 어, 관우는 정말 건달이에요 원래. 진짜 그리고 나중에 수술 받을 때도 건달이야. 마취 주사 안 내가 그냥 바둑 두개 했다는데 뭐 뼈를 긁는데 막 바둑을 두고 있어 막. 삼국지 보면 다 관우 씨발. 에피소드는 다 그런 거야. 기껏 술 주는데 식기 전에 와서 먹겠어. 지금 그 전에 계속 멋있어. 다 죽어 나갔거든 무슨. 개부까지. 거기서 뭐 원소는 안양이랑 문추마 있었어도 이딴 소리 하는데 막. 뻥뻥 죽어나가는데 관우가 쓱 나서면서 거기서 이제 화웅이라는 장군이 그쵸, 저쪽에 화웅이라는 장군이 네. 막 몇 명을 막 죽이는 거야. 그때 관우가 탁
거기서 술을 내리지. 조조가 술을 줘. 조조가 술을 따뜻하게 이제 그 약간 그 뭐야 우리나라 그 정종 데우듯이 네. 데워서 줍니다. 술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어. 따가닥따가닥따가닥따가닥따가닥따가닥 당나귀인가요? 아니 근데 그 게임들 같은데 보면은 관우가 되게 덩치가 커서 말이 당나귀처럼 보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적토마를 하사받잖아요. 관우랑 당나귀랑 한 것 같은데? 술 존나 먹었는데 들판에서 막 당나귀 있으면 조조가 화홍의 목을 딱 베고 오니까 조조가 네 소원이 무엇이냐? 당나귀를 잡아주시오. 술 다 먹고 아 당나귀가 100마리 있구나. 나귀백. 나귀백. 색시백과 나귀백. 나귀백. 알겠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잣잣을 가는 걸로 하죠. 잣잣 발견하신 거 있나요? 아, 이건 뭐 잣잣의 천국 아닐까요? 일단 그 자 몰카에 걸려던 그 그 호구 그렇게 다 잣다. 싹 잣. 거기는 거긴 병이라고 싹 잣. 잣에서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요트자. 요잣. 요잣은 싹 잣. 요트자. 그리고 나는 그 뭐야 이 저스틴하고 젬마도 아주 많이 잤다. 잤죠 충분히. 아주 많이. 심하게 남자, 심하게 잤다. 사귀었잖아. 아니 그 한두 번 잔 게 아니라 졸라게 정이 쌓인 거야.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놈을 등을 돌릴 수 없어요. 젬마한테. 뭐 그런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 윌슨 알죠 윌슨. 이 윌슨이 특이한 캐릭터예요. 굉장히 주요한 역할. 말하자면 왼팔 격인데 이 새끼가 이제 베네플렉의 엑스들과 많이 만잣 많이 했다. 아 근데 그 윌슨이 이제 험악하게 생긴 그 왜 주먹 털복숭이 약간 투썸나고. 행동대장 같은 그런 느낌. 아 근데 이 사람 이름이 크리스찬 조지네. 조지 빠빠테? 크리스찬 조지네? 야 왠지 비쌀 것 같아요. 조지가 비싼 조지일 것 같아. 아니 이 윌슨 역할 이 사람 이름이 배우 이름이 크리스찬 조지야. 야 크리스탈이 아닌 게 어디야. 크리스탈 조지면 어떡할 뻔했어. 아니 크리스찬 조지가 뭐야. 아니 그럼 샤넬 조지도 있네. 에르메스 조지. 아니 샤넬 조지 너무한다. 이 사람 크리스찬 조지. 에르메스 조지. 잠깐만 이 사람 야 이게 조지가 성이야? 조지야 당연하지. 그러니까 아니 너, 그럼 너 이제 얘기냐? 아니 동생은 샤넬 조지. 그 밑에는 에르메스 조지. 그 밑에는 프라다 조지. 프라다 조지. 어쨌든 형이 맞춰. 그 밑에 그 밑에는 MCM 조지. 그 외가 쪽 성이 디올이에요. 디올. 디올이라서. 프랑스 춘척이 하나 있대. 프랑스에. 루이비통. 루이비통 조지. 루이비통 조지. 야, 뭐 윌슨과 윌슨은 다잣, 다잣, 올잣. 윌슨은 왠지 명품 조지. 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실 대한민국이 치안만큼은 특히 그 최고죠. 도시 치안은 최고예요, 정말. 이건 한국이랑 일본은 치안으로 넘버원. 일본 통인 이승훈한테 한번 물어보자. 일본이 치안이 더 좋냐, 우리나라가 좋냐? 제가 보기에 한국, 일본, 싱가포르는 비슷한 급이라고 봐요. 삐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치안의 기준은 치안이 좋냐 안 좋냐의 기준은 밤에 술 처먹고 돌아다닐 수 있냐 아니냐가 기준인 것 같거든요. 난 옛날에 가봤지만 일본은 내가 밤에 술 먹고 막 개 이렇게 막 돌아다녀도 되겠더라고 느낌이. 안 무섭더라고. 안정돼 있어요. 시안이. 한국, 일본, 싱가포르 정도가 그렇게 밤에 돌아다녀도 아무 문제 없는 나라가 아닌가. 그 영화 이제 남미가 나오잖아요. 코스타리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살았으면 서른 못 넘겼겠다. 서른이 뭐야? 근데 그거 아세요? 멕시코 이런 쪽의 르포들이 다큐멘터리 보면 정말 멕시코. 이게 사람 사는 데인가 싶은 생각 들 때가 많아요. 뭐 귀가다 총 쏘고 막 무법천지 무법천지. 영화에 그런 데가 나오잖아요. 뭐 어느 정도 되게 안정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가 정말 치안 하나만. 아니 내가 이런 나라에 살 수 있을까? 치안이랑 의료는 우리나라는 세계 탑 레벨이라고 생각해요. 그 저는 잣잣이 두 개 있어요. 두 개. 첫 번째는 악어 1과 악어 2가 저 새끼 내가 하려다가 참았는데 아 저걸 아니, 하네 거기서 왜 팀벌레이크가 먹이를 딱 던져주잖아. 먹이를 던져주는데 1번 악어가 확 덤벼드는데 2번 악어가 살짝 피해줘. 자제한 구석은 있을 수 없는 내가 저거 하려고 내가 하려다가 크로코다일 잣 그 그리고 또 하나는 젬마 아터튼과 엘 캐피탄. 왜냐하면 거기서 저스틴 팀벌레이크가 얘기해요.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비행기 딱 해가지고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다 얘기하잖아. 기장이다 기장. 캐피탄. 엘 캐피탄. 이름도 벌써 엘 캐피탄이야. 그래. 금융 얘기잖아. 근데
젬마 토튼하고 앉았는데 거기서 굳이 그 무서운 베네플렉을 등 돌리고 코스타리카에서 글로 갈까요? 일리 있네요. 앉아본 불가능해요. 나도 그 약간 이해가 있어. 쥐가 뭐 씨, 어? 조스님 보러 그 뭐라고 돈 좀 받고 약속을 베네플렉 돈 안 줬을까 봐. 그럼 그래. 약속을 지켜주는 거지. 그래. 일리 있네. 젬마라. 나도 인. 어.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그 팀벌레이크가 마지막에 이제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거기 뒤에 있는 스튜어디스랑 비행기에서 했다. 인! 인! 왜 그러냐면 나는 그냥 부럽다. 인! 뭐 인이라고 모르겠고 부럽다. 왜냐면 팀벌레이크가 처음으로 자가용 비행기를 타니까 되게 긴장했잖아요. 젬마 아터튼 되게 여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젬마 아터튼이 아유 새끼 긴장 타고 있네. 야 가서 한번 하고 와. 와우 더 부럽다. 젬마 아터튼 약간 그런 캐릭터잖아요. 좋아 훌륭해.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잣잣은 나온 건 다 나왔고요. 저는 이제 벤 애플렉과 저슨 팀벌레크의 자질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벤 애플렉보다는 팀벌레크의 자질이 훌륭한 자질인 걸로. 자질이 더 커? 아니 저는 자질이 더 훌륭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벤 애플렉은 발부예요. 발부. 왜 그러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발부, 우리 설마 발부까지? 발부. 왜냐하면 의외로 작은 정도 아닐까? 그게 아니야. 우리 어느 영화였죠? 영화나 소설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발부인 나이든 남편이 자기 젊은 부인한테 딴 남자하고 하게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자기의 관찰, 만족을 느끼는. 뭐 예컨대 쌍화점 같은 경우에서도 네네. 바로 그런 경우가 나오죠.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베네플렉이 딴 데 가면서 딴 데 떠나면서 새 남자친구 사겨 이렇게 쿨하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아마도 그러면 뭐 자질의 차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질이 격이 다른 걸로. 그걸 자질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자질을 자질이라고 볼 수 있나요? 어쨌든 팀벌레이크 자질은 훌륭한 자질인 걸로. 네. 저는 발부라고 봅니다. 팀벌레이크는 몸에서 흘러넘치잖아요. 이거 성적 에너지가. 아니, 그러니까. 섹시 백. 섹시가 100명이야. 100명이에요. 와. 섹시 백에 이제 필적할 만한 것은 나기백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 관우이 나기백 정도라면. 어쨌든 모를까? 오늘은 전 크리스찬 조지가 전 이 배우의 영화를 앞으로. 크리스찬 조지의 영화는 주목해야 무조건, 될 배우요. 전 앞으로 홀리우드에 주목해야 될 배우. 크리스찬 조지. 야, 근데 크리스찬 조지 프로필 죽인다. 이 진짜. 와. 눈빛 어우. 장난 아니지. 하여튼 저 동생들도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 내가 봤을 때 내년쯤에 샤넬 조지 나오고 그다음쯤에 루이비통 조지 나옵니다. 아, MCM 조지가 제일 기대되는 조지. MCM 조지는 무난하고 막내격으로 우리나라에서 좀 인기가 있을 수 있어요. MCM 조지는 알겠습니다. 크리스찬 자, 조지. 그 볼보 별점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짚어주세요. 일단 저는 그 보지 말 드리고 싶고요. 정 보실 거면은 폭탄주 한 10잔 말아 드시고 가세요. 그리고 별점은 두 개 드리고 싶고. 그 뭐지? 뭐 있었지? 뭐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좋았던 점은 그냥 킬링 타임 시간은 가요. 근데 저는 이런 영화는 집에서 비디오로 요즘에는 VOD로 집에서 짜장면에 탕수육 시켜 먹으면서. 아니면 치킨에 맥주 한 잔 때리면서 친구들 여러 명하고 같이 보면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보지 말고요. 별점 근데 3개 드릴게요. 보니까 뭐 눈도 뭐 눈요기도 하고 팝콘 먹으면서 보면 금방 시간은 갑니다. 뭘 먹어야 돼 이 영화? 먹는 영화야? 먹방이야? 먹여긴 먹영. 그러니까 그런 생각 들고 좋았던 점은 저스틴이랑 베네플렉이 화나면에 나온다. 굉장히 좋았어요. 심지어 젬마 아터튼까지. 이 젬마 아터튼 참 우리 나인틴과 연관이 있는 인연이 있는 배우야. 야 벌써 세 편의 영화를 우리가 다뤘다는 거는 오. 여태까지 세 편 나온 배우가 많지 않아요. 특히 여배우는 없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맞아, 여배우는 느낌에? 없어. 하지만 뭐 크리스찬 조지는 한 편만으로도 이미 다섯 편 한 느낌으로. 크리스찬 조지. 왠지 뭔가 이렇게 명품 같은 느낌이 나지? 미치겠네. 재밌게 볼 수 있는 방법은 한번 그 윌리 찾기처럼 크리스찬 조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게 쏠쏠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볼 드릴게요. 시간이 잘 가요. 저는 그리고 그 대신에 맥주 한 두어 잔 드시고 보는 게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다. 맥주 먹고 보니까 아주 그냥 시간이 잘 가더라고요. 맥주 두어 잔 드시고 보시고요. 별점은 3개 드립니다. 시간 저는 뭐 시간 가는 게 영화의 기준이기 때문에 좋았던 점은 뭐 별로 없고요. 아쉬웠던 점은 차라리 이거를 도박 영화로 만들지 말고 그냥 마진콜처럼 본격적인 금융 영화로 만들었으면 더 재밌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아쉬웠던 점이고요. 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력이 없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Red Foreman. 아 그리고 남미 가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왠지 코스타리카. 남미 가서 주식 투자할 것 같지는 않잖아. 그냥 월스트리트에서 할 것 같잖아. 그래. 이재피님 메일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메일 많이 보내주십시오. 오늘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저희 새PD가 다 읽어봅니다. 시간대는 다르지만 시네타운 19 CINETOWN 숫자 19 골뱅이 gmail.com으로 메일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저희는 이번 주 토요일에 부산에서 토크 콘서트 하고요. 일요일에 시네타운 19을 부산에서 녹음할 예정인데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19 안 하고 딴 걸 녹음하게 될 수도 있죠. 부산 영화 특집을. 자, 그러면 저희 부산 잘 다녀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